우리 몸속에 계속 쌓이게 되면 신체가 산성화됩니다. 우리가 정상 체온 36도에서 37.5도를 잘 유지해야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처럼요. 이 신체의 산성도도 일정한 이 pH, 폐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산성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체액이 이 산성화되는, 사실 이걸 이제 신체 산성화라고 하게 됩니다. 이 신체 산성화를 경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몸에 이 산성물질이라는 이 독소가 계속 쌓이면 이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인 염증성 비만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염증에 비만까지. 이거 듣기만 해도 아주 싫은 단어들 아니야. 그러니까요. 근데 세트로 붙네. 네. 아우, 이상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는데요. 몸에 독소를 쌓는 이 산성식품을 우리가 계속 섭취를 하게 되면요. 아이고야. 뭐야. 뭔가 보시는 것처럼 점점 사실 결과를 보면 우리 몸속 상태가 와, 염증 산소도 막 쌓이게 됩니다. 막 그러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는 것마다 독소인데. 그러니까. 그게 또 배출도 안 된다면서요. 네. 지금 너무 걱정하시는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제가 마술쇼인가요? 설마 아이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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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결이야, 이응결. 네. 다시 맑아졌죠? 성은결이야. 네. 마술을 하고 이랬어.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아온 이 독소를 빼내는 방법. 바로 독소를 빼내는 방법. 바로 해독 다이어트입니다. 해독 다이어트. 나이 들수록 살이 잘 안 빠진다 했더니 산성식품 같은 독소 때문이었는데요. 우리 모두 밥상 점검을 한 번씩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독소가 우리 몸을 하나 둘씩 망가뜨리기 시작하는데 특히 혈관, 장기, 세포는 물론이고 호르몬까지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고장나면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호르몬 장애로 인한 염증성 비만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돼가지고 혈당을 낮추게 되는데 이때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방법이 뭐냐면 당을 간이랑 근육에 잘 저장해서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독소가 이 호르몬을 망가뜨리게 되면 이 인슐린 호르몬이 고장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장난 인슐린은 혈당을 사용하는 방법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당을 복부와 같은 부위에 당을 지방으로 축적시키면서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단만큼 우리 몸에 독소를 차곡차곡 쌓기 쉬운 위험요소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요즘 같은 여름철 무더위죠. 여름철에는 땀 배출량이 많아지면서 수분 손실이 많죠. 그리고 온도는 올라가고 밤에도 선풍기나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으면서 우리 몸이 건조되고 탈수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수분 보충을 잘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WHO에서는 하루 권장 물 섭취량을 1.5에서 2리터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인 평균 하루 물 섭취량을 조사해본 결과 1리터도 채 못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국민의 무려 62%가 수분 섭취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분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신진대사 떨어지고 우리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서 신체에 쌓인 독을 해독하기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최근 여름철에 급격하게 무기력이나 몸에 만성염증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이런 독들이 몸속에 더 많이 쌓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